안녕하세요. 오늘은 밸브 요구사항 중에서 이 6장 디멘전 치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치수는 크게 그 바디 치수하고요. 그리고 연결시켜주는 부위의 끝단 치수하고요. 그리고 액세서리 연결 부위라든지 이런 기타 부위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하겠습니다. 일단 디멘전 하면 저희들이 그 3차원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치수적인 거를 생각하게 되는데, 밸브의 가장 중요한 그월 시크니스를 이제 주로 다루고요. 그리고 그 압력에 견뎌야 되는 부위들이 구석진 부분도 있고 연결되는 부위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치수적인 요구사항들을 이번 시간에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전 하면 이제 어떠한 특정 방향의 예를 들자면 뭐 높이라든지 길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하는데요. 치수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디 치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월 시크니스고요. 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각종 뭐 연결시켜주는 그런 부위라든지 그리고 이제 커버, 그러니까 본넷이죠. 본넷하고 연결되는 부위들 치수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알아볼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이제 바디에 대한 치수 그리고 연결 부위에 대한 치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디멘전에서요. 일단 6.1항이 바디 디멘전에서 이제 바디 치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치수 중에서 가장 메인이고요. 주로 이제 6.1.1항 월 시크니스 벽 두께가 이제 이 밸브는 그 압력에 견디게 되는 그러한 부속 기기죠. 배관의 부속 기기입니다. 그래서 월 시크니스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치수 중에 하나죠. 이것은 이제 프레셔 레이팅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월 시크니스는 검사 목적으로 하는 그 제조 시에 밸브 바디의 이제 벽 두께, 월 시크니스는 어떠해야 되냐면 최소값 TM보다 이제 작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최소 요구 사항이죠. 요 요구 사항은 이제 그 최소 월 시크니스 값이 이제 테이블 A 그리고 3의 B 테이블 3의 A, 3의 B에 이제 나와 있거든요. 인치 단위로 이제 3의 B에 나와 있고요. 미리 단위로 이제 3의 A로 나와 있는데, 최소 월 시크니스 값이고요. 그리고 mandatory에 가면 요 계산하는 appendix가 있죠. 여기서 하여튼 계산된 것이든 해서 이 최소 월 시크니스보다 작으면 안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압력에 견디는 최소 요구사항이죠. 그리고 이 값들에 대한 중간 레이팅이죠. 이것은 고벽 두께 계산하는 것은 이제 선형 보관에서 계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보관 전차에 대한 것은 이제 부록 어펜딕스 B에 이제 보시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요걸 참조하시면 되고요. 요 최소 벽 두께 예외 사항들이 있죠. 주로 뭐냐면 그 6.1.3항에
1.1에서부터 6.1.7안까지인데요. 일단 이런 것이 대부분 이제 벨프 바디 목 부위 그리고 중간 그러니까 인터미디어트 레이팅에 대한 밸브들에 대한 이제 월 시크니스 그리고 이제 연결 끝단 컨타워라고 하죠. 이렇게 좀 라운드져 있는 부분 이렇게 스무스하게 라운드를 좀 줘야죠. 그리고 국부적인 이제 영역들 부분 뭐홀 가까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살 두께를 이제 보강하는 부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6.2항은 이제 연결 끝단치수 엔드 디멘전에 대한 거고요. 6.2항이죠. 오늘 같이 6.2항까지 이제 같이 살펴볼 텐데요. 그리고 6.7항. 6.7항은 그 웨이퍼 또는 이제 플랜지가 없는 그런 밸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예외적인 상황. 요것들은 제외하고는 이제 전부 다 최소값이 최소값 TM보다 월 시크니스는 이제 작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밸브 월 시크니스에 대한 최소 두께 요구사항이요. 요구사항에 대한 월 시크니스에 대한 이제 정의라고 볼수 있는데요. 안쪽 면, 그러니까 이제 유체하고 이제 접하는 부위서부터 외부까지 이제 측정된 뭐 길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월 시크니스는. 그리고 요월 시크니스를 이제 결정하는데 요런 것들은 이제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라이너, 라이닝 또는 카드리지인데 라이너 같은 경우에 이제 안감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안에다 이렇게 덧대는 것을 이제 라이너라고 하고요. 그리고 라이닝은 이제 그런 안감들을 이제 덧대는 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제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카드리지는 이제 뭔가 이제 저희들이 그 잉크 카드리지라고 해서 이제 프린터 같은 경우에 이제 바꿔 끼울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 그 압력에 견디는 부위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위들이에요. 그래서 뭐 압력 차이에 의해서 뭐 응력을 받거나 이런 것 부위가 아니라서 이런 것은 이제 포함은 하지 않고 순수하게 압력에 견디는 그러한 부위만 월 시크니스로 간주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네. 6.1.2항이요. 내부 직경, 인사이드 다이아메터에 대한 이제 요구사항입니다. 앞에서 저희들이 6.1.1항에서 최소 벽 두께에 대해서, 최소 요구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그 최소 벽 두께, 월 시크니스를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지금 그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월 시크니스를 이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테이블 A, 3의 A 또는 3의 B를 이제 사용할 때그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D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Mandatory Appendix 6에 있는 수식, 그 기본 수식이죠. 월 시크니스 결정하는 기본 수식이요. 이때도 월 시크니스를 이제 TM을 이제 결정할 때 내부 직경 D를 이제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서 이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D 값을 기준으로 해서 월 시크니스를 이제 정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 직경이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요구 사항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A항을 보면요. 자, 내부 직경 D는 흐름 경로의 이제 최소 직경이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내부 직경은 밸브 내에 최소 직경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월 시크니스를 이제 정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저기 PED에서도 마찬가지예요. PED에서도 그 위험도, 리스크라고 할수 있는 건데 이것을 분류하는, 카테고리 분류하는 게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DN으로 이제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관경에 따라서 이제 정하게 되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베이직 인사이드 다이아메터의 90%보다 이제 작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구사항이죠. 이러한 요구사항은 안전한 벽 두께를 결정하는데 그 포커스가 이제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90%보다 이제 작다 하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해서 벽 두께 TM을 결정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내부 직경보다 이제 90% 이하로 만약에 이제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값으로 이제 월 시크니스를 계산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6.1점 이항에서 이야기하는 이거 인사이드 다이아메터는 그월 시크니스를 계산하는 때 사용되는 인사이드 다이아메터의 이제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어떠한 좀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냐면 요 A항 인사이드 다이아메터가 기본 내부 직경에 이제 90%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는 요 문구만 읽게 되면 밸브 그보 다이아메터가 배관경 기준에서 90%보다 이제 작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간혹 가다 있는데 요건 좀 잘못된 해석이에요. 항상 월 시크니스를 계산하기 위한 D 값에 이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항상 좀 명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요 내부 직경은 B에서 F까지 열거된 그 고려사항이 되는 연결 끝단에서의 기본 내부 직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B에서 이제 F까지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이제 보도록 하죠. 자, B 소켓 용접. 자, 소켓 용접 형태로 연결되는 밸브들이 있죠. 요거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볼 밸브. 가장 간단한 그런 볼 밸브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나사산으로 이제 연결되는 그런 밸브들이죠. 여기서 보면 이제 요 카운트 보호 또는 나사산 보호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나사산 보호인데 그 인사이드 다이아메터보다는 이게 굉장히 크죠. 아니면 이거 나사산을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해야 되니까 인사이드 다이아메터는 요 안쪽에 굉장히 작은 직경이 되겠죠. 그래서 카운터 보호, 나사산 보호는 이 D 값을 설정하는데 고려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시향. 복수계의 이제 피스로 이제 밸브들이 이제 구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보신 거볼 밸브 같은 경우에 대부분 3피스로 이제 대부분 구성이 많이 되고요. 2피스 또는 뭐 하여튼 복수계의 이제 피스로 이제 대부분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연결 끝단, 그러니까 엔드가 있고 엔드 피스가 있고 가운데 중심 코어가 있어서 이렇게 구성되는 그러한 밸브들이죠. 그래서 내부 직경은 다음 방법들 중 하나에 의해서만 이제 결정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가로 1항, 가로 A항에 따라서
앞에 보신 거, 90% 이내의 직경 뒤로 이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이제 90% 갖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부 직경이 이제 작은 거라고 하더라도. 이 방법을 따르는 게 이제 한 가지 방법이고요. 자, 2항. 가로 2항이죠. 엔드피스에 대한 D값은 A에 따르고요. 그리고 중심 코어에 대한 D값은 내부, 그러니까 코어 피스의 내부 직경 갖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축방향 구멍인 코어 피스에 대한 관통 또는 부분 나사산이든 안쪽 나사산, 바깥 리그먼트. 자, 리그먼트는 리그먼트요. 그림 2에 있는 치수 F 그리고 G 요구사항을 이제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들 리그먼트는 코어 피스 D에 대한 D값에 대한 이제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코 요게 버터프레이 밸브의 하나 예인데요. B16.34 그림 2에 가면 요 그림이 예시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레거먼트 계산은 요 직경 내부 직경 코아의 내부 직경 갖고 이렇게 요러한 요구 사항을 지키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 리거먼트는 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좀요 부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거먼트. 요런 이렇게 얇은 부위가 이제 구멍이 하나 있으니까 그 양쪽으로 좀 찰두께가 되게 얇게 되겠죠. 그래서 요두 개의 합이 최소 직경보다는 이제 커야 된다는 거고요. 각각은 0.25 최소 월 시크니스 그거보다 이제 4분의 1보다는 이제 커야 된다는 거예요, 각각이. 그 리거먼트 하면 저희들이 뭐 사전 찾아보면 인대라고 나와요, 인대. 인대가 뭐죠? 그 우리 그 뼈와 뼈가 이제 관절 운동할 때 양쪽의 뼈를 이렇게 잡아주는 그러한 이제 가느다란 이제 섬유 조직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운동하다 보면 많이 다치기도 해요. 그 부분이 되게 얇은 부위로 어떻게 보면 뼈와 뼈를 연결해 주는 그런 것이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부위가 이제 굉장히 얇다는 거죠. 그래서 리거먼트라는 이제 용어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D항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 밸브가 한쪽은 고압부고 한쪽은 이제 저압부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이제 걸쳐져 있는 거죠, 밸브가.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좀더 이제 컨저베이티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니까 당연하게 그 두꺼운 쪽을 월 시크니스가 두껍게 설정되는 고압을 기준으로 해서 이 등급을 결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월 시크니스를 이제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2항. 자, 용접 준비, weld preparation. 우리가 이제 용접을 하려고 하면 맞대기 용접 같은 경우에 이제 V홈처럼 이렇게 파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용접을 하면 트랜지션이라고 해서 그 원래 모재하고 그리고 용접 소재, 그러니까 용융돼서 이제 들어가는 용접봉 소재죠. 맨 처음에는 이제 모재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제 용접봉 소재하고 이제 희석되는 그런 천이 구간이 있어요. 그걸 이제 트랜지션이라고 저희가 이제 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하고 관련된
내부 직경의 이제 국부적인 차이, 아주 작은 부위의 이제 차이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6.1.5항 바디 목부의 인근에 대한 근처에 대한 제한 사항은 이제 유의를 좀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F1 라이닝, 라이너, 카드리지. 직접 압력 작용하는 부위하고 이제 관련이 없는 부위들이죠. 여기서 내부 직경 D는 이러한 라이닝 바디, 라이너 바디, 그리고 카드리지 바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접하는 부위. 실제로 압력 작용하는 내면 그 면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직경을 잡아야 된다는 하는 이야기죠. 자, G항. 자, 테이블 3의 A. 3의 B에 나열되어 있는, 우리가 그 월스크니스를 결정할 때, 보시면 이제 가장 왼편에 있는 그 열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인사이드 다이메타죠. 요 인사이드 다이메타가, 모든 직경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중간 값인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보관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B의 4.4항인데요. non-mandatory appendix B에 보시면 이게 pressure temperature rating 수립하는 방법이 나오죠. 거기서 B의 4항 예상이 intermediate rating class 메소드예요. 그리고 이제 B-4.4항이 이제 월시크니스에 대한 거죠. intermediate rating에 대한 월시크니스 결정하는 방법이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요 방법을 사용하는 선형 보관법에 의해서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6.1.3항 밸브 바디 이제 넥스 밸브 목 부위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제조시에 이제 검사를 목적으로 해서요. 저희들이 그 밸브 바디, 목 부위, 벽 두께를 이제 측정하면요. 다음에 의해서 이제 계산된 최소값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밸브 바디, 목 부위에 대한 치수 요구사항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A형, 밸브 바디 목 부위는 B항에서 D항까지 설명된 특별 케이스를 이제 제외하고요. 목 부위 방향을 따라가는 바디런, 바깥쪽. 바디런이 이제 무엇을 하냐면요. 이거 지금 이쪽 방향으로 이제 유체가 이제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런이라고 해요, 런. 그래서 요 외부 여기서부터요. 요 직경의 이제 외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측정된 1.1의 루트 D의 이제 TM 최소 벽 두께에다가 이제 요 D 값을 곱한 거에 이제 루트를 씌운 거. 거기에 1.1배. 요 구간, 지금 여기 보시는 요 구간 내에서, 목 부위 두께죠. 6.1.1항, 최소 벽 두께, 그리고 6.1.2항, 최소 직경 기준에서 월스크니스 계산하는 거죠. 그 최소 벽 두께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직경 D는 6.1.2항에서 이제 정의한 거고요. 최소 월시크니스 TM은 이제 테이블 3의 A 또는 3의 B에선 우리가 이제 찾을 수 있는 최소 벽 두께죠. 최소 벽 두께 요구사항은 이제
내부에서 젖은 표면으로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젖은 표면으로부터 계산한 요 t값. 예를 들면 이제 어디까지냐면 바디 본넷실 영향을 받는 지점까지. 보통 한 요런 지점에 우리 프레셔 실 가스켓이 있으면 여기까지. 그리고 볼티드 본넷 타입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끝까지겠죠. 지점까지 이제 적용되고 이제 측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언급한 이제 1.1 지역을 이제 넘어서는 지역이요. 내부 직경 D-를 갖는 바디 목 부위, 직선 원형 섹션, 요런 부분들. T-에 알맞은 직경 D2'을 이제 사용해서 테이블 3A 또는 3AB를 에 있는 적절한 등급 클래스로부터 이제 취해지는 경우, 적어도 T-와 동일한 국부적인 벽 두께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150에서 2500 사이인 경우에는 T2'이 D-의 3분의 2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500에서 이제 4500. 2500보다는 크고, 4500까지. 이러한 경우에는 요 수식을 이제 적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3분의 2에 시작을 해서 등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만큼 이제 더하게 돼요. 그래서 4분의 300까지 이제 배율이 이제 정해지게 되죠. 요 계산을 해보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PC 값이 있는데요. 요거의 어떤 값이냐면 압력 클래스 지정 값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제 지정되는 값이에요. 만약에 이게 2500파운드다 하면 요 수식을 이용을 하는 거고, 3000파운드다 그러면 요것을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D 다시 요것은 이제 바디 목 부위 내부 직경이고요. 요건 그 그림 2를 figure 2 그림 2를 참조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이제 보시는 게 좋고요. 마찬가지로 D 프라임 2 프라임은 요 D 값에 의해서 계산되는 값이에요. 예, 그래서 바디 목 부위 벽 두께를 결정하는 데는 이제 직경이에요. 그래서 테이블 3의 A, 3의 B를 이제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계산된 D2 프라임 그 직경 값 갖고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D 다시 갖고 이제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제 굉장히 좀 3분의 2에서 4분의 3에 해당하는 그런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PC 값, 이거 다시 한번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게 이제 그 정의가 이제 Pressure Class Designation Number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Class 150. 그러면 이제 이 PC 값이 이제 150인 거죠. 클래스 300 하면 이 PC 값이 이제 300인 거고요. 자, B항. 여기서 D-는 1.5D인 경우. 그러니까 이제 목의 그 직경이 상당히 큰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경우죠. 이러한 특별한 케이스인 경우에는 그 앞에서 언급한 1.1 지역을 포함하여 직경 D-를 갖는 바디 목 부위 전체 길이에 대해서 벽 두께가 T-와 같거나 더 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케이스인데 같거나 더 커야 된다고 하니까 뭐
나름 1.5D보다 이제 크다고 하면 더 설계를 할때 주의 깊게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결코 팁 다시와 이제 작아서는 안 된다는 최소한 요구사항이기도 하고요. 자, 시향. 밸브 바디 목 부위가요. 바디 런 직경에 비해서 작은 직경인 경우도 있어요. 예. 자, 요런 경우죠. 예를 들자면 이제 버터플라이 예를 들었는데, 버터플라이 밸브는 이제 피거 2에 나오니까 그림 2예요. 굉장히 그 작은 목 부위를 갖는다는 거를 이제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목 부위, 여기서는 이제 L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요 L 값은 뭐냐면 그 바디 내부 직경하고요, 바디 목 부위 바깥 직경이 이제 교차점, 교차되는 그 지점서부터 거리 L에 걸친 부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의 최소 벽 두께. 예. 여기서 이제 T-는 적절한 내부 직경 D-와 적절한 압력 클래스를 사용하여 테이블 3의 A, 3의 B로부터 얻어지는 최소 벽 두께 T-프라임과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특별 케이스는 그림 2에 이제 설명이 잘 되어 있다고 나와 있죠. 예. 그림 2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에서 언급된 거리 L을 넘었으면 이제 그러한 목 부위는 이제 A향에 따라서 D2'에 기반하는 최소 벽 국소 벽 두께로 이제 제공되어야 된다. 앞에서 보신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그 B16.34 학 옆에다 이제 펴놓고 보시면 더 이렇게 편리하게 이제 이해하기가 더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 들으실 때 아니 아펜딕스래요. B16.34 창을 여셔서 요 내용을 요 그림하고 같이 보시면서 앞에 설명한 거를 쭉 같이 보세요. 그러면 설명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겁니다. 그리고 요구되는 사항이 이렇게 relationship 해서 요약이 돼 있으니까 요거를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D항, 밸브 바디 목 부위 축에 이제 평행한 바디 목 부위에 이제 그 벽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거나 탭을 내는 경우가 있죠. 아주 흔한 경우죠. 그래서 요런 이제 얇은 부위들, 리거먼트라고 한 부분들이다. 요 합이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구사항. 그래서 아까 리거먼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같은 요런 수식이 이제 적용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주의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요. 요 구멍 깊이 얘기가 나와요. 요 구멍 깊이요. 여기에 요 구멍의 직경에 이제 0.5를 더 더해서 연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부위들이 이제 볼트 본넷하고 이제 볼트를 체결하기 위한 그러한 나사산을 이제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런 부위가 이제 연장이 돼서 저희들이 이거 뭐 밸브를 만들다 보면 여기에 이렇게 연장, 요 부위까지 이제 연장이 돼야 되는데, 연장이 안 돼서, 나사산 내는 부위가 이렇게 돌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명백히 요 조항에 대한 위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충분히 연장이 되도록, 요 안쪽이 바깥으로 이제 노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이 6.1.4항. 인터미디어트 레이팅 밸브들에 대한 거예요. 최소 벽 두께. 예. Non-mandatory appendix B에
4.3항에 따라서 이제 계산돼야 합니다. 그리고 플랜지 연결 클래스 400밸브에 대한 최소 백 두께 TM은 이제 중간 압력 등급 non main directory B의 4.3항에 따른 이제 보관에 의해서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다른 것은 이제 특별한 거 없어요. 네. counter at body end. 그러니까 body end죠. 연결 끝단에 대한 이제 요구 사항인데요. A항이 이제 그 butt welding end V예요. 자, butt weld end V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저희들이 그 엔드 부위를 만들어 줄 때, 이 엔드 부위가 목 부위에 이제 가까운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쪽에 있는 그살 두께를 우리가 그 정한 그 최소 벽 두께보다 작게 감소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웰드 프리페어레이션이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런 홈을 이제 파다 보면 요 부위가 이제 얇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접한 구역 내에서 이렇게 작게 감소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 밸브의 그벽 두께의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용접 준비, 웰드 프리퍼레이션 트랜지션은 이게 굉장히 점진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급격하게 이제 해주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둥근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용접하면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천이가 이제 밑에서부터 천천히 이제 올라오죠. 그래서 여러 번 이제 용접을 해서 이렇게 트랜지션이 이제 구성이 되니까. 그리고 이러한 천이가 이제 급격히 불연속적이거나 갑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요. 또 시험 칼라, 밴드, 용접되거나 일체가 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용접 연결 끝단 엔드 부위가요. ETM, 그러니까 최소 벽 두께의 이제 두배그 거리 내에 있는 것이 그 두께가 0.77TM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연결, 그러니까 용접되는 부위에서 ETM 거리까지 내에 있는 그 두께가 요거보다 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웰드 프리페이션 준비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죠. B항. 소켓 웰딩 앤 스크레디드 엔드인데요. 자, 일반적으로 원통형 흐름 통로의 중심선에서 이제 바디런 내 외부 표면까지 거리가 있어요. 이것은 ASME B36.10M에 나열된 거기에 맞는 공칭 파이프 외부 직경 0.5배보다 작으면 안 된다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더 두꺼워야 된다는 얘기죠. 자, C항. Completed End인데요. 저희들이 미리 이거 End V를 만들어주면 쉘 테스트나 이런 거 하다가 쉽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항상 쉘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제조자 재량에 따라서 마무리 가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압력 시험 없이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재량에 따라서 재량으로 자, 반 마무리 가공된 맞대기 용접 버터 웰딩은 버터 웰딩 엔드죠. 최종 치수로 가공할 수 있고요. 프렌즈 가스켓 시트 표면도 표면 마무리 가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사산 연결 끝단, 예, 소켓 용접 연결 끝단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 요 항목은 나사산으로 연결하고 나서 소켓 웰드 타입으로 가공하는 거를 뜻해요. 그러니까 쉘 테스트 할 때는 나사산 연결해서 테스트하고 소켓 용접 연결 끝단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6.1.6 로컬 에리어에 대한 건데요. 네, 저희들이 그 제조를 하다 보면요. 네, 뭐 주조, 단조, 뭐 머시닝 뭐 이런 가공들 쭉 하다 보면 일부 아주 좀 작은 부분들이 그월 시퀀스를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다음에 요 지금 나와 있는 이러한 제한 사항들을 이제 모두 만족을 하면 이러한 로컬 에리아 국소 영역들은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부분들이겠죠. 작은 영역 내에서는 이제 허용이 되는데, 자, 보시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만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다 만족을 시켜야 돼요. 자, A형 측정된 두께가 0.75보다 작지 않으면, 작지 않아야 하고요. 그리고 최저 두께 기준 이하의 해당 영역이 직경이 요 0.35 루트 DT, DODT보다 크지 않은 원으로 둘러싸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작은 영역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밸브 바디 목 부위의 경우 D0는 D', 그리고 T0는 T'을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 이제 다른 국소 영역들은 D0는 이제 D를 사용을 하고 T0는 이제 최소 밸브 바디 벽 두께죠. 이것을 이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6.1점 요거 참조하라는 거 밸브 바디 목부에서 참조 사항이죠. 6.1.3항은 밸브 바디 목부에 대한 거였죠. 예, 그리고 요그 밖에 모든 국소 영역의 경우 6.1.2항 참조인데요. 요거 인사이드 다이메터 예, 가장 6.1.2항 바로 다음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리고 6.1.2항하고 6.1.4항인데 6.1.4항은 중간 레이팅에 대한 거였죠. 예, 인터미디어트 레이팅에 대한 거예요. 자, 이제 C항 이렇게 둘러싸인 그원 내에 그 국소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끝에서 끝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원이 하나 있으면 가장 바깥, 가장 인접한 부위끼리 1.75보다 작지 않은 거리, 멀리 떨어져 있으면 된다는 그러면 이러한 국소 영역들 A와 B와 C항을 자 모두 만족해 주는 이러한 로컬 에리어들은 이제 허용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6.1.6항이요. 요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Interpretation 2-47을 여기다 지금 게시를 해놨는데요. 자, 요 최소 벽 두께에 대한 요구사항은 그러니까 로컬 에리어가 허용되는 이유. 이러한 가공들, 그러니까 캐스팅, 포징, 앤 머시닝, including grinder, 앤 밀링, 앤 드릴링. 이런 거로부터 이제 최소 벽 두께 요구사항이 요구되는 것보다 이제 약간 이제 작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냐 물어보는 거죠. 자, 6.1.7항 추가 금속 두께에 대한 거예요. 추가해 주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그 이런 것들이 이제 인해서 이제 필요하게 되죠. 조립
에 대한 부하를 견디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 이제 밸브가 이제 압력이 견디는 거하고는 관련없이 조립되는 과정 중에 부하를 이제 받게 되는 거. 그래서 필요한 거 덧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작동상 열리고 닫히는데 그러한 부하를 견디는데 필요해서 살두께를 이제 추가하는 경우. 그리고 원형이 아닌 다른 모양.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저희들이 밸브는 동그랗게 만들죠. 구 형태로 만들거나 실린더 형태로 만들어요. 이것은 압력에 잘 견디는 구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원형이 아닌 다른 모양이면 보강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음력 집중이 이제 일어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더 추가적으로 살두께를 이제 붙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이 이제 되게 다양하죠. 그래서 제조자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특히 우리 그 스템이 이제 기울여지는 경우가 있죠. Y 패턴이라든지 Y 패턴 밸브들이 있고 또 밸브가 이제 대부분 똑바로 서서 설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90도 회전해서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스템이 기울어지면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경우. 그리고 확장된 바디 공동부. 공동부가 확장되거나 이제 또 교차되고 개방시켜주는 그러한 구조들. 그리고 바디가 이제 접합 제작되는 경우 좀 불안하죠? 아무래도 용접에 의해서 접합을 여러 개 이제 뭐 대부분 뭐 투피스겠지만 투피스를 이제 하나로 이제 용접 연결해 주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 이제 적정한 강도와 강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추가적인 보강을 이제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긴 시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Have a safe flight.